명광등산화를 소개합니다. 명광등산화에서는 100% 수제화로서 맞춤을 위주로 신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신발부터 명광등산화 알파인 골드입니다. 알파인 골드는 전문가용으로 방수성이 뛰어나며 추운데도 견딜만한 그런 신발을 만들었습니다. 이 알파인 골드는 해외 원정용, 겨울 동계용 이런 용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. 다음으로는 알파인을 소개합니다. 알파인은 알파인 골드와 목 높이가 다릅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삼중창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제작 과정은 동일합니다. 다음으로는 알크레들. 알펜 크레들은 사계절용으로 방수성이 뛰어나며 고아테크를 이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크레들. 크레들과 알펜 크레들하고는 이 뒤에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. 뒤 부분이 이렇게 감싸주게 되어 있는 거하고 일자로 되어 있는 거하고만 차이가 나는 신발입니다. 이것도 사계절용으로 고아텍스를 사용하는 신발입니다. 다음으로는 클라이머. 이 클라이머는 하계용으로 땀을 흡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든 신발입니다. 이 신발은 고아텍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하계용으로 땀 흡수용을 견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이 신발을 신으면 아주 좋은 그런 신발입니다. 다음으로는 캐러반. 캐러반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. 캐러반은 끈 매는 부분이 전체 고리가 들어가는 제품과 고리 두 개가 들어가는 제품이 있습니다. 이거는 자유 선택입니다. 이거는 여행용이나 둘레길용, 평상시에 많이 걷는 운동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. 다음으로는 티롤리아. 티롤리아는 평상시에 신고 전문 산악인이 신어야 될 신발입니다. 사진 찍는 사람, 여행가 또는 트레킹 용으로 이 신발을 티롤리안을 선보입니다. 티롤리안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목이 짧고 하나는 높고 이 차이를 만드는데 가격은 동일합니다. 다음으로는 장고. 장고 신발은 평상시에도 신고 이것도 여행용, 둘레길용 이런 용도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장고입니다. 이상으로 명광등산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명광등산화에는 이 창이 명광등산화에서 개발한 몰드 창입니다. 이 창을 전 제품은 전부 이 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창은 접지력이 좋으며 숙성감도 좋고 평상시에 신을 수 있는 신발에 이 창을 댔게 되면은 이 유리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바위길에도 접지력이 아주 좋은 창으로 개발하였습니다. 이 창을 개발한 지가
40년 만에 이 창을 개발했습니다. 지금 신발 만든 지가 올해 2023년으로 53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런데 이 창만은 명강등산에서 특허를 낸 신발로 창으로 명강등산의 모든 제품은 이 몰드 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명강등산화 소개를 마칩니다.